네, 9월 5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소금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와 베델이라고 하는 두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이 엘리사를 통해 생명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죽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먼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낙심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이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강물을 내려칩니다. 이제 그랬더니 물이 또 좌우로 갈라지게 되죠. 이제 그 장면을 본 여리고의 예언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영접해서 여리고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엘리사는 몇몇 여리고 사람들의 걱정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은 아름다운 곳인데 물이 좋지 못해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합니다라고 토로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달의 성읍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리고는 아주 아름답고 또 살기 좋은 동네였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수아 때부터 우상 숭배가 빈번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한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 이 마실 물 때문에 물이 좋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차원적으로 정말 진짜 이제 물이 딱말 그대로 물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지만 사실 물이 좋지 않다, 물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도 좀 많이 쓰이죠. 뭐 예를 들면 뭐 겉은 참 좋지만 내면이 그렇지 않은 뭐 장소나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야, 여기는 참 좋은데 물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약 시대 때 아름다운 어떤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터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이 여리고의 화려하고 멋있는 이 외연과 달리 우상으로 타락한 실상에 대한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물이 오염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물을 고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고 사람이 죽거나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물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여인들이 임신을 해도 그 물을 마시면 아이가 유산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나 농산물이나 모두 다음 세대를 다음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생명들이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을 또 먹고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는 그들의 현실은 말 그대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여리고 사람들의 간절함입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가서 지금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대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다소 기복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또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음의 물이 가득했던 이 여리고에 생명의 물이 다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지명은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은 또 여리고와는 전혀 다른 동네입니다. 예로부터 이 야곱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된 곳입니다. 베델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이자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하 1장을 우리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의 신탁이 더 중요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풍조가 사라지게 되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스토리 속에서 이 엘리사가 이 베델로 가다가 그 성에서 나온 아이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조롱, 대머리야 꺼져라 라는 이 표현에는 아주 은유적이지만 좀 섬뜩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베델은 여리고 이제 이 지형을 살펴보면요 여리고보다 베델이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베델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이제 이 베델의 성읍으로 가는 길이 여리고에서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고 내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여정인 거죠. 하지만 엘리사를 조롱한 이들은 너가 힘들게 여기로 올라와봤자 헛걸음하는 것이니 말 그대로 꺼지라 라는 그런 뜻이고 다음 하나는 소문으로 들었던 조금 전 하늘로 승천했던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떠나버려라 라는 아주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번역이 아이들이라고 돼 있죠. 아이들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아이들이 뭐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꼬맹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원어에는 15세부터 30세 사이가 되는 청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황 판단이 되는 원숙한 나이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처럼 이 베델의 아이들도 엘리사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도 그런 조롱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들의 욕설은 이 엘리사 한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고 모욕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저주로 인해서 숲속에서 암컷 곰 두 마리가 나오더니 무려 42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 또 그들의 조상인 야곱 때부터 대대로 그 축복을 받아왔던 그런 베델에서 벌어진 실로 참혹한 현장입니다. 여리고의 그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베델을 이끌어야 될, 베델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 42명이 한 번에 목숨을 잃으면서 순식간에 다음 세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야 할 그 땅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죽음과 절망의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리고와 베델의 이 두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라는 1차원적인 교훈도 분명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런 교훈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이 엘리사라는 이 존재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어려움을 나누었을 때 그가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비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고 또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끝에는 오늘 이 베델과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금 인간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고칠 때 소금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이 땅에 비추는 통로, 거울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행동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슬픔을 나누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 엘리사의 소금처럼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변하지 않고 그 맛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소금이 되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멀리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바른 자세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소금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기 원하는 이들, 뭐 상처받고 외면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엘리사의 소금처럼 생명의 맛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맛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도 내가 스스로 변치 않는 맛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옛날 엘리사가 그랬듯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맛보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